네, 다음 주제는 Add a pseudo state to a class. pseudo state를 클래스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시 예를 불러드렸죠.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바탕색이 바뀌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인스펙트 창을 열고, 그죠? 그런 다음에 후보 체크박스, 그러니까 스타일즈 탭에서 HO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토글 엘리먼트 스테이트 되어 있잖아요. HOB 후보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돼요. 지금 선택할 것은 후보입니다. 후보를 선택하면은 항상 후보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sudo state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엘리먼트의 dimension,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change my margin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스펙트 창을 열고 그러면 change my margin 있고 이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에 그죠? 박스 모델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박스 모델이 나타나죠. 마우스를 올리면 크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거기서 패딩 쪽에다가 넣으면은 지금 패딩을 넣으면은 패딩은 16입니다. 그죠? 그래서 패딩 보면은 내가 마우스 있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반응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진에 올렸을 때, 보드에 올렸을 때, 패딩에 올렸을 때 각기 다 다르죠. 자, 여기서 레프트 마진 값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left margin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left margin이 위에는 16이고 아래도 16이고 왼쪽 오른쪽은 다 아무것도 값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100을 넣게 되면은 그리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